PD님 영상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치킨 조잉이 많이 되시고 코킹이 하나도 없고요. 조금 앞으로 쏟아지면서 다운 스윙이 되십니다. 그쵸? 여성분들의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체가 좀 더 이렇게 섰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체가 조금 코킹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코킹이 되게 안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팔은 엄청 많이 갔어요. 머리 뒷부분까지 갔는데 체는 아직도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팔 여기서 멈추고 코킹을 더해서 체가 여기서 멈춰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윙 다 완성된 건데 좀 코킹이 많이 서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가 거의 몸 바깥에까지 벗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벗어났고요. 조금 앞으로 쏟아지네요. 다운 스윙 시작이 코킹이 살짝 흘러내려오고요. 지금 이 위치에서도 그럼 여기 있어야 됩니다. 네. 일주일에 라운드를 다섯 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스윙으로 엄청나게 골프를 오래 치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치킨 윙이 조금 덜 되는 날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만 플레이가 돼도 저는 충분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1%? 일주일에 1%만 좋아져도요 되게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골프는 실수를 적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할 순 없지만 그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일관성을 요하는 스윙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를 워낙 자주 나가시니까 이게 더 고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연장에서 우선 공을 많이 좀 때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 끼고 하는 연습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건을 안 끼고 그냥 연습공을 하루에 만약에 뭐 100개를 치신다 그러면 수건 끼고는 200개를 치셔야 돼요. 수건 끼고 치는 스윙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수건이 없으신 분들은 양쪽에 장갑 끼셔도 돼요. 아니 뭐 커버 끼셔도 되고요.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끼시고요. 지금 힐리니 같은 경우 이거를 끼고 하시면 완전 여기까지만 거의 못 드실 거예요. 지금 스윙이 거의 여기까지 다 넘어가서 오른팔이 지금 거의 뒤통수 뒤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건을 끼고 펀치샷 하는 느낌. 수건 정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스윙을 하세요. 조금 수건 끼고 하는 스윙 자체가 많이 편해지셨으면 수건을 빼고 연습하셔도 되고, 그런데 수건을 빼셨을 때도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수건을 낀 느낌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펀치샷 연습 많이 하시고요. 코킹 코킹 이 위치에 있을 때요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서요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러면 팔도 어느 정도 갔고 체도 어느 정도 뒤통수 뒤로 갔어요. 근데 손이 계속 이렇게 가면요 나 아직 체는 내 머리 뒤통수까지 안 하는데 하면서 팔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백스윙 끝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체가 여기 왔어요. 팔은 여기에 있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팔 위치, 클럽 위치? 둘 다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팔 위치거든요. 팔 위치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되는데 와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힘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까 레깅이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풀려 맞아야 여기서 풀려 맞아야 힘을 받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래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약간 코킹이 조금 없으시다, 코킹이 빨리 풀린다 이런 느낌의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일리님도 코킹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같은 거 보시고요, 팔이 지면에서 펴링이 되는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돼 있어도 돼요. 더 이렇게 돼도 되고요. 이 언저리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리고 헤일리님은 여기에서부터 더 이렇게 들려요. 코킹이 아예 없는 거예요. 코킹 살짝 해주셔도 돼요. 팔이 똑같고요. 여기서 채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이런 느낌. 그래서 코킹 조금 해주시면 내려올 때 레깅 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팔이 백스윙을 완성한다는 느낌보다 클럽이 코킹이 돼서 여기서 완성을 하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킹 유지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런 말 하셨잖아요. 공이 잘 맞아도 공이 당겨 맞는 왼쪽으로 가는 공이 좀 나온다. 제가 봤을 때는 클럽 헤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클럽 헤드예요. 자, 클럽 헤드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서 쏟아지니까 약간 팔 자체가 아웃에서 인으로 가는데 헤드까지 닫혀버리는 거예요, 풀려서. 그래서 이게 페이스면인데 페이스가 어떻게 돼요? 땅을 보고 있으니까 체가 닫혀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왼쪽으로 가는 공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맞아도 왼쪽으로 가는 느낌 그런 샷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치셔야 됩니다. 뒤에서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 같은 게 있잖아요. 방패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나가도 물론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체랑 머리는 뒤에서 남겨놓고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습 방법도 되게 많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헬스장도 많이 가고 하니까 막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요. 우리는 이렇게 당기는 것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약간 하체 가면서 상하체 분리하는 운동도 많이 하고 백스윙 들고 하체가 나가야 상체가 뒤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1, 2, 3, 4, 5로 들었다가 5, 4, 3, 1로 내려오되 왼쪽은 펴지고 머리나 센터는 공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헤일리 님도 그 약간 백스윙 들고 앞으로 자꾸 달려드는 거 조금 덜 하시고 티 같은 거 놓고 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얼리 익스텐션 같은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들을 보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임팩트 편만 보셨다 하면은 임팩트 때 다 일어나라고? 그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백스윙이랑 골반 움직임이랑 다 이걸 지키시고 다운스윙 시작 때 얘를 지키시면요 충분히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5-4-3-1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런 영상들을 좀 순서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헤일리님도 티에다 살짝 꽂고요. 약간 이렇게 쭉 잡으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달려들지 마시고 뒤에다 놓고 공 뒤편을 보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 수건 끼고 해주시고 드라이버 스윙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백스윙 때 팔로우 때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릴리스가 없어요. 릴리스가 없는데 수건 끼고 티에다 넣고 연습 많이 하시고 릴리스 연습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백스윙 들고요.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니고 어떻게 돼요? 릴리스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릴리스 돼야 돼요. 오른손 등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헤일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가죠. 왼팔이 빠지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헤드가 손보다 늦어요. 헤드가 손보다 먼저 지나가야 돼요. 먼저.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잘 되면서 터치가 잘 나오면 거리는 100% 더 많이 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매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원래 다섯 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스윙을 보는데 스윙 되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딱 봤는데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보이시고 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나타나는 문제점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까지 제가 선정을 해서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까만콩님 스윙을 딱 보는데 1년 되신 분의 스윙이 아닌 거예요. 약간 물론 스피드는 없고 좀 뭔가 이렇게 팍팍 이렇게 치는 약간 그런 건 없지만 스윙 그래도 잘 배우셨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스윙만 보다가 공이 우측으로 간 걸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측면을 받고 정면도 한번 볼게요. 셋업 너무 좋아요. 공의 치만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너무 좋아요. 오드리스 너무 좋지 않아요? 프로님 같으세요. 어드레스 너무 좋으시고요. 백스윙 한번 볼게요. 우리 까만콩님도 좀 코킹이 없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팔이 이 정도까지 와 있으면요. 제가 이 정도까지 와도 돼요. 이 정도까지 와도 되는데 제가 한 이 정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킹을 더 충분히 해주셔도 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팔이 여기 있고요. 까만콩님 체가 여기 있는데 팔 이 위치에서 클럽만 여기에 있으면요. 백스윙 아예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체가 아직도 내 머리에서 멀리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자꾸 백스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쵸? 이 정도면 완전히
드라이버 백스윙입니다. 드라이버 백스윙. 그래서 드라이버 백스윙이다 보니까 아이언 치고 어깨 회전이 너무 많아요. 오른발 안쪽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쵸? 아이언 치고는 백스윙이 좀 크십니다. 또 하나 본 거는, 자, 제가 어드레스 이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90도 라인이 오른 왼발 등을 타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한번 볼게요. 좀 많이 나갔죠. 이 파란 줄을 넘어서 좀 많이 나가셨으니까 백스윙 때 스웨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운스윙 할 때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웨이를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하나도 못 받아요. 백스윙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7번 아이언인데 여기까지 오고 팔은 어딨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운스윙은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밀려 나가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 맞출 때 하체가 타겟과 평행이 되는 라인에 딱 멈췄을 때 팔위치가 어디 있는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쵸? 까만콩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왼무릎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팔이 거의 골반 밑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쵸? 우리가 점프를 하고 힘을 쓸 때 어떻게 돼요?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고요. 지면은 우리가 발바닥을 누르면서 힘을 써야 돼요. 그쵸? 그래야 힘 쓰는 건데 힘을 쓰실 타이밍이 없다고 해야 되나? 힘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왼발 밟고 돌아줘야 돼요. 왼발 밟고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쵸? 저는 이제 스윙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코킹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요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어드레스 너무 좋으시고요. 백스윙 드실 때 살짝 코킹을 좀 더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코킹을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요, 까만 콩님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셔야 돼요. 어깨가 너무 많이 돌아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킹 해주시고 여기서 끝. 그래서 왼 어깨가 백스윙 들었을 때 너무 오른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심 잡고 돌리는 거예요. 느낌에는 이거 어깨가 되게 안 든 느낌인데도 괜찮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코킹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더 안 드셔도 돼요. 느낌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왼쪽 골반이요. 왼쪽 다리랑 이게 힘없이 이렇게 밀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돌을게요. 그냥 돌을게요. 돌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돌아도 돼요. 돌아도 되고 아이언이 안 맞고 우드나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잘 맞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밀려서 그 체가 지면과 가까이 붙어서 내려와서 그래요. 백스윙 이렇게 드시고 약간 코킹이 풀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부터 맞추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드나 이런 건 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아이언은 조금 더 안 맞고. 그래서 코킹 유지하는 게 조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백스윙 때 코킹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백스윙 이렇게 드시고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샤프트에 딱 걸쳐주시고 조금만 끌고 내려오실게요. 이렇게. 그리고 까만콩님은 제가 그 골반 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골반 그냥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뒤편으로 골반 이렇게 그냥 돌리셔도 되거든요. 밀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주면 돼요. 그래서 샤프트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 잡으시고 돌아주시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스윙의 그런 이해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더 아셔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잘 쓰게끔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배우신 것 같은데 조금 턴이 늦어요. 네, 턴이 늦기 때문에 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백스윙, 다운스윙 시작이.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뒤로 빠져도 돼요. 느낌이 지금 왜냐면 많이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은 좋으시니까 셋업 안 하셔도 되고 백스윙 어깨 턴 줄여야 되시고 백스윙 팔위치 조금 줄이셔야 되고 코킹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왼쪽이 스웨이가 많이 되니까 발바닥 축 딱 잡고, 그러니까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골반 회전으로 그냥 뒤쪽으로 그냥 회전한다고 빠르게 회전하셔야 돼요. 스피드 거기서 날 거니까. 그리고 아이언이 안 맞고 우드가 잘 맞았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려올 때 코킹이 좀 많이 풀려서 그리고 스웨이가 되다 보니까 체가 굉장히 지면과 붙어서 맞아서 그래요. 조금 위에서 높은 데서
공적으로 체가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너무 뒤에서 쓸어 맞아서 손목까지 풀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코킹 연습하고 끌고 내려오는 연습 조금만 하시면은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연도 잘 맞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섯 분께 이제 레슨을 해드렸는데 뭔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려서 더 복잡해지신 건 아닐까 걱정도 좀 되지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 마음의 여유 갖고 제가 이제 드린 방법들로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아시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